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앞에 준비된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이거예요. 이거 뭐냐고요? AMD의 퍼포먼스급 그래픽카드 7800 XT 레퍼런스입니다. 래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빠지긴 했는데 호불호 갈리는 디자인일 수도 있으니까 딱히 외관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금방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레퍼런스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요. 래퍼로 돌렸기 때문에 비레퍼런스는 여기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7800XT, 7700XT는 지금 제가 저기 적어둔 저 점수보다 약간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봐두시는 게 오해가 없을 겁니다. 왜? 비레퍼로 테스트한 다른 매체들이 좀 있던데요. 거기 매체들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프레임이 좀 약하게 나와요. 경쟁사, 이 4060T나 4070이랑 비교했을 때요. 그래서 그거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셔야, 신성조가 테스트 잘못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뭐, 어쨌든, 앞에 제가 테스트한 거를 이제 4K, QHD, 그리고 FHD 해상도로 표를 다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영상에 본 거는 4070, 4060Ti, 그리고 7800XT, 7700XT지만 4060Ti나 4070Ti 이 제품군들도 같이 넣어둬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4K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4K에서 봤을 때는 7800XT나 7700XT는 4K를 즐기라고 만들어 놓은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몇몇 게임 빼고는 그냥 상업 정도고 몇몇 게임은 풀업으로 돌렸는데요. 최소 프레임이 좀안 나오죠. 이게 30, 20몇 이러면은 사실상 플레이하기 불편한 정도 프레임이 나오기 때문에 요두 제품이 4K를 대상으로 나온 제품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QHD를 대상으로 내놓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4K에서 비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자면 7800XT는 4070과 매우 흡사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게임에 따라 엎치락뒤치락 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나오는 걸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거의 오차 범주합니다. 66.3과 66프레임. 그래서 이 7800XT는 4070을 노리고 나온 제품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7700XT는 뭘 노리고 왔을까요? 4060Ti랑 비교하기에는 성능이 꽤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두 제품이 동급은 아닐 것 같아요. 동급은 아닐 것 같고, 뭐 3D마크 점수뿐만이 아니라 실제 게임 프레임 자체도 보시다시피 4060Ti나 4060Ti보다는 확연하게 높게 나옵니다. 요거는 그 4070과 4060Ti 사이를 노리고 나온 제품을 보입니다. 다만 지금 출시 가격으로 봤을 때는 7700XT는 좀 애매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QHD 해상도를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실제로 이두 제품의 경우 QHD 유저가 많이 사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FHD 프롬 유저가 사시겠죠. 자, 7800XT 그리고 4070이 둘이 비교하면 게임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사펑은 이기고, 디비전도 이기고, 성우 토탈도 이기고, 메트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포르자는 이기고, 섀도우는 살짝 처지고, 보드랜드도 살짝 처지는 정도의 프레임을 보여주면서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총 프레임을 봤을 때뭐 엄청난 강세는 아니고 약 4, 5% 정도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레퍼런스와 비레퍼런스의 비교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보통 비레퍼로 나오면 AMD 제품 같은 경우에 4, 5% 성능이 강화되거든요. 실질적으로 4070과 7800XT는 약 10%에 가까운 성능 차를 QHD 해상도에서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정말 화려한 효과죠. 요걸 집어넣었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 레이트레이싱을 먼저 도입한 엔비디아 대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특히 이두 제품 다 서로 프레임을 뻥튀기 시켜주는 업스케일링 기술이 있는데요. DLSS, FSR 똑같이 균형으로 켜놓고 했는데도 아예 처집니다. 살짝 처져요. 하지만 아무래도 뭐 RT를 지원하는 게임이 엄청 많지도 않고 몇종안 됩니다. 그리고 RT를 끄고 FSR이나 DLSS를 막상 켜보면은 프레임 뻥튀기 되는 거는 서로 품질이 비슷할 때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업스케일링 기술에서는 크게 밀린다 생각하지는 않는데 RT 효과를 넣는다면 프레임이 크게 하락하는 건볼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유저는
깡 성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성능 자체는 7800XT의 우위를 점지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전력 소비량을 봤을 때는 확연하게 4070이 낮은 전력 소비량을 보여줍니다. 무려 60W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성비는 7800XT 대비 4070이 비슷한 성능에 더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7700XT 같은 경우에는 뭐 4060이나 4060Ti, 4060Ti보다는 확연하게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4070이랑 비교하기는 애매하고 대충 3070Ti와 비슷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3070Ti가 없어가지고 확실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뭐 어찌됐든 이 7700XT가 지금 가격적으로 7800XT와 1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출시가 기준으로. 그래서 사실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저는 뭐둘 중에 산다 그러면 7800XT를 구매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QHD에서는 7800XT가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다. 아, 그 느낌을 받으면서 QHD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FHD입니다. FHD에서 풀어볼 하겠다고 이거 제품 사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7800XT급 FHD에서는 144 모니터를 대부분 144 정도 프레임을 뽑아주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꽤나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7800XT가 4070하고 비교했을 때 성능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딴 게임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사펑에서 좀 프레임이 안 나오더라고요. FHD로 넘어가니까 분명히 QHD에서는 확실하게 이겼었는데 여기서는 사펑 프레임 좀안 나온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 패치로 고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둘이 비슷한 성능은 나온다는 거죠. 비슷한 성능은 나오는데 가격도 지금 FHD 기준으로는 비슷하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7800XT를 현 시점에서 내가 추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4070 대신 사라 이렇게 좀 어려워요. 왜? 얘네 출시가를 봤을 때는 4070이 7800XT보다 10에서 13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제품 나왔는 가격을 보니까 둘이 거의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4070 90만에 나왔던 거 요새 뭐 할인하고 아니면 몰래 가격을 떨궈가지고 80만 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것도 80만 원 초 아니면 79만 원, 78만 원까지도 최저가 제품이 있어요. 특가하는 제품들 그런 거 찾아보시면은 실제 구매가가 7800XT와 4070은 동일합니다. 그럼 성능도 비슷하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범용적으로 쓰기 편하고 RT 썼을 때 프레임 저하가 좀 덜한 4070 쪽을 제가 추천하게 되겠죠. 그래서 7800XT를 추천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둘이 원래 가격 차이만큼 그러니까 약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야 제가 7800XT를 여러분한테 추천을 할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을 돌리면서 뭐큰 버그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잘 돌아갔었어요. 다만 한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제가 7700XT 쪽에 요 칸을 비워뒀는데 이거는 게임 특성인지 아니면 그래픽카드 버그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뭐가 있었냐면은 자, 7700XT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잠깐만요. 사운드 꺼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껐거든요. FSR을 껐어요. FSR을 껐는데 끄고 벤치마크를 실행을 합니다. 근데 벤치마크를 다 실행하고 끝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쭉쭉쭉쭉 이렇게 다 실행하고 끝나고 보니까 자동으로 FSR이 켜집니다. 실제 프레임이 무려 170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FSR이 켜져가지고 프레임을 좀더 뻥튀기 시켜버린 거죠. 이게 7700이 7800XT를 이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FSR이 켜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분명히 끄고 돌렸거든요. 방금 전 여러분 옵션에서도 보셨잖아요. 몇 번이고 반복해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돼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목록에서는 뺐습니다. 나머지는 또잘 들어갔어요. FSR 됐으면 문제가 생겼지. 그것도 7800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7700에만. 이게 그래픽카드 문제인지, 뭐, 게임 문제인지, 뭐, 드라이브 문제인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여튼, 그래서 7700에 요 항목이 비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온 지가 얼마 안된 제품이다 보니까, 한 두어 달 기다려서 충분히 드라이브가 안정화되고 사시는 게 여러분이 불편함이 덜 겪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제품별로 차이는 여러분 한눈에 볼수 있게 이렇게 게임별 퍼센테이지, 그리고 그걸 평균 내놨는 것까지 다 적어 드렸고요.
결론을 내자면, 얘네들 표로 보면 위치,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요거, 뭐, 표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테니까 카페에서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 같고, 7700XT는 자기 본래 가격을 찾아가더라도 지금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물론 4060Ti와 4070Ti에 큰 갭이 있어요. 20% 넘게 성능 차이가 나죠. 요 갭을 채워줄 만한 제품으로 잘 포지셔닝 한 건 맞는데 가격 포지션이 좋지 않습니다. 이건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만 정도에 나와야 경쟁력이 있다 생각해요. 아니면 대부분 다 4060Ti 살 것 같거든요. 50만 초반에 살 수 있는. 왜? 이 4060Ti보다 뭐 10몇% 성능이 좋다고 한들 아시다시피 AMD를 아무래도 비선호하는 지금 현실을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확연한 메리트를 줘야 좋은 제품을 7700XT를 선택할 것 같으니 적어도 4060Ti와 똑같은 가격에 나왔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7800XT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70하고 동일한 가격에 나왔고 약 10% 정도 QHD에서는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10% 가지고 구미가 크게 당기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것도 가격이 현 시점보다 5만원 혹은 크게는 10만원 정도 내려갔을 때 좀 더 싼 가격에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라는 메리트, 깡 성능에 대한 메리트로 많은 유저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무래도 법령적으로 쓰기 좋은 4070을 좀 더 추천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7800XT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말이에요. 가격이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자,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